와, 얘를 정말 어떡하지? 봉순아! 봉순아? 뭐 다친 데는 없어? 그래, 당연히 다친 데는 없겠지. 이번엔 뭐니? 늘 그렇듯 난 잘못한 게 없어. 아, 안녕하세요. 전 도봉순 씨 남편 되는 안민혁이라고 합니다. 아, 네. 그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좀. 아니, 이 사람들이 유기견 보호소에 몰래 침입해가지고 강아지들을 막 납치했단 말이야. 납치해서 투견장에 팔아넘겼다니까. 이젠 하다하다 개팔자까지 관여하니? 이 인간 세상만 해도 충분히 피곤하지 않니? 나만 피곤하구나. 뭐래야 빨리 갈 수 있죠. 그 제 아내가 아무 이유 없이 힘쓰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.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도 이분들 입장도 들어봐야죠. 그래, 니들이 말 좀 해봐. 어? 니들이 말 못하는 동물 친구들한테 얼마나 못할 짓을 했는지 얘기를 좀 해보라고. 왜 말을 못해? 어? 보시다시피 두 양반 다 이 아구창 위주로 아작을 내놔서 피의자 진술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. 아니, 힘 조절을 했나봐요. 조용히 하세요. 고소한다는데 어떡하실래요? 아, 뭐 그러시죠. 법무팀 부르겠습니다. 고소하라고 하세요. 이 사람들 엄연한 동물 학대범들입니다. 제 와이프는 법의 테두리망 안에서 소외된 말 못하는 동물을 보호한 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만. 그럼요. 저는 잘못 없는 사람은 절대로 절대로 때리지 않는 사람이라고요. 야, 너 그냥 싫어! 사람들이 진짜 들 맞아 쳐줘. 야, 작살낸 뽀라지가 딱 우리 집안 사이즈네. 응? 아, 강남구 비중관입니다. 어머, 안녕하세요. 도봉구 도봉순입니다. 미안해요. 아이고, 도봉구 사람 그냥 내 구역까지 오겠어. 강남이 공사다만 요즘 좀 바빠.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할게. 아유, 구역이 따로 있나요? 깡패들도 아니고. 필요하면 동해번쩍 서해번쩍 상부상조 하는 거죠. 민민, 인사드려. 우리 집안 어르신이셔. 본지는 마장동 길중간 어르신. 안녕하세요, 안민혁입니다. 아이고, 개갈터는 밥그릇처럼 뺀질뺀질 잘생겼네. 실 잘게다 소린 들었어. 아이고, 둘이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. 안 싸우고 잘 살죠? 뭐 싸움이 돼야 싸우죠. 아주 그럼 볼일 잘 보고 가요. 또 봅시다. 네, 그럼 가져가십시오. 네, 들어가세요. 잘생겼어. 아,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자, 그럼 본격적으로다가 진술 받으셔야죠. 그래. 자, 니들 말은 못해도 손가락은 움직이잖아. 써. 자, 부부간의 호흡이 참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서요. 빨리 하고 가야 돼요. 애들 봐야 했어요. 아, 제가. 뭐하냐 니들. 써, 빨랑. 안 써? 시간 없어 죽겠구만. 아, 힘썼더니 배고파. 힘썼더니 배고파? 응. 그럼 치킨 먹을까?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쁘지? 아마 어떡하지? 운명.